그리고 항상 막 벗고 싶었어요. 제 아, 그래 주세요. 의사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해지는 거밖에 없대요. 저 항상 돼지라고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친구들이. 복수할 거야, 이랬구나. 네. 저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멋진 남자 만들어드리는 생쇼의 이상입니다. 아, 요즘 정말 날씨 너무 덥죠. 근데 아, 오늘따라 더 더운 것 같아요, 어떡해. 왜냐하면 우리 스튜디오에 정말 멋진, 정말 핫한 글로벌 몸짱 휴님을 모셨거든요. 아, 되게 부끄럽네. 아, 우리 휴님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원래는 정말 이렇게 귀엽고 통통한 그런 남편분이셨는데 섹시하게 정말 변신을 하셔서 모르겠는데. 유튜브 조회수 네. 200만이 넘는 220만이 넘었죠? 240만. 240만? 와, 그새 떠올랐어요. 벌써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간 지가 1년이 딱 됐죠?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휴님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1년 네.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그 영상도 되게 바이럴이 되고 네. 아기 임신을 하게 되고 육아하느라 네. 그냥 육아 쉽지 않죠. 네, 진짜 그, 오늘도 잠을 못 주무시고 오셨대요. 사실 컨디션이 조금 좋은 상태는 아니세요. 근데 네. 그러더니 갑자기 막 푸시업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들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쵸. 글로벌로 막 이렇게 막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막 다른 나라에도 막 뉴스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영상이 공유화가 되고 이러다가 뉴스 아티클 하나 두 개 나오면서 진짜 큰 뉴스 아티클에도 나오고 해외도 나오시고 해외 한 30개국 넘게가 30개국 안 보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 보신 분들은 근데 없어. 영상이 되게 길어서 변하시고 나서 사실 와이프분도 굉장히 좀 대우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잘해주시던가요 더? 엄청 잘해주죠 그냥 근데 그때 하필 또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정신이 없으셨겠다. 이제 이건 선물인 거잖아요. 몸짱 됐어? 자, 아들.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도 많이 보고 육아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제가 그게 다 하거든요. 에이. 와이프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한국 와서 고생하고 네. 있으니까 제가 많이 호주 백인 분이시거든요. 네. 아기랑 운동하는 영상도 막 올리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기 왜냐면 뭐 하는 게 그 아기 보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주 업무 뭐 운동을 따로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같이 푸시업도 하고 자연스럽게 운동 네, 그러면서 영상도 만들고 그래요. 23kg 빠지셨나요? 23주 네? 동안 22kg. 22kg. 네. 우리는 결과만 봤지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과정이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나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는 아무래도 거. 먹는 거 좋아하셨는데 그쵸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운동 꾸준히 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루 진짜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이걸 매일 해야 맞아, 되는 꾸준히가 게 꾸준히가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에이. 영상 보니까 진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영하로 내려가든 뭐 상관없이 계속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와 진짜 존경. 내가 여기서 이걸 안 하면은 아빠 될 자격이 있겠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이프가 진짜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가족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아픈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사실 진짜 살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해지신 거 건강해지죠. 생활 습관이 바뀌시고 건강해지신 거 가족을 위해서 멋진 아빠가 되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이프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자연 임신이 안 된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수정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패를 하고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쵸. 와이프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든데 의사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해지는 거밖에 없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두 번째 시도에 이제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휴님의 노력에 이제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왜 정말 운동이 중요한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저같이 가족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진짜 집안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맞아요. 막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뭐 천지지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기가 아플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런 모든 상황에 대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운동을 많이 안 하면서도 근데 스태미너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좋은 게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예전이랑 달라지셨죠? 완전 달라졌죠. 영상을 딱 만들고 났을 때 그때는 뭐 와. 이제 세상 아이돌이 부럽지 않죠 뭐. 진짜 그때는 와 그냥 너무 제가 멋있으셨죠. 옷을 사러 갔는데 다 맞아요. 그냥 마네킹 옷 다 맞고 너무 많은 옷들이 맞으니까 그 안에서도 고르는데 그 맛이 되게 좋은 세상을 거예요. 다 얻으신 것 같으셨겠다. 너무 너무 그리고 항상 막 벗고 싶었어요. 제 아, 그래 주세요. 감사하죠. 강원도 놀러 갔는데 네네. 계속 벗고 다녔어요. 땡큐죠.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감이.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되게 달라졌던 게 아휴 그러면서 와 막 한번 안아봐주세요. 예예 그러고 막 되게 친절해주고 제가 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잘나고 막 몸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때.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리스펙트, 뭐 빅 리스펙트 하면서 다들 막 존경하는 대단하다 한 게 그치만 또 휴님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보여주시려고 이걸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나는 그 30대 중반인데 그리고 애기 뭐 결혼도 했고 애기 아빠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저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게으른. 네, 게으른 휴님도 네, 하십니다. 게으른 저도 이걸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공기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봄에 특히 안 좋잖아요. 네네. 그 황사 마스크 쓰면서도 그 더운데 뛰었거든요. 그때 힘들 때 생각했던 게 항상 나한테 돼지라고 놀렸던 친구들. 항상 돼지라고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친구들이 복수할 거야 이랬구나. 네, 그 친구들이 네, 그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와 한 그걸 머리에 막 떠올리니까 막 뛰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막 칼을 기쁘고. 가셨어 칼을. 네. 그래 가는 거야. 막 이 그 제목 자체를 The Last Chance라고 했던 것도 이 이후에는 절대 다이어트를 하지 말자. 왜냐면 더 이상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는 그쵸. 않으니까 다이어트가 네.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그렇죠. 네. 네. 휴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네. 있어요. 네네네. 진짜. 또 제 영상을 보고 진짜 20kg 감량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어요. 진정한 인플루언서십니다. 감사합니다. 생쇼 시청자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시고요. 생쇼 화이팅! 화이팅! 멋진 남자 화이팅!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데이 원. 데이 원. 시작하세요 오늘. 오늘부터.